네, 안녕하세요. 신하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V웹 라이브.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와우. 벌써 제가 솔로 데뷔한 지 9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와, 박수. 벌써 9년이나 됐네요.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솔로 앨범을 또 여러분한테 또 선을 보여야 되는데, 우선 저희 신화 13집 파트 1이 어제 발매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반응도 너무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축하해요, 하트 대박, 야 안녕요, 짝짝짝. 오빠 축하해요. 네. 오랜만에 하는 V 라이브여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축하할 또 있죠. 오늘 첫 번째 해시태그 앤디 솔로 9주년. 근데 이게 해시태그 트위터 CC가 트렌딩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또 이렇게 또 2위까지 올라오고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짠, 신화창조 짠. 네, 또 제가 틀어드려야 할 노래가 있는데, 또 9주년이니까 또 오랜만에 또 이 노래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죠. 바로 준비했었죠? 네. 우와. 자, 보시면 아이고. 바로 네, 러브송입니다. 와, 이게 벌써 9년이나 됐네. 이게 인기가요죠? 와. 꼭 마치 동생 같네요. 아, 머리가 저 때문에 많이 길렀었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제가 와, 9년이나 됐어요. 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브송 짝짝. 와,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선호 러브송 하트. 자, 핸드폰으로 9주년인 만큼 또 멤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멤버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이 형한테 한번 해볼게요. 과연 두둥 받을지. 와, 받으면 대박이다 진짜. 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쯤은 안 받을 거예요. 지금 시간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100% 화장실 씻는 중일 수도 있겠다. 잘 준비를 하려고. 네, 안 받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근데 카톡은 제가 30분 전에 했어요. 했는데 단체 카톡방에서 내일 연습 2시 네, 이렇게 남기고 다들 대답이 없네요. 네, 이제 곧 저희가 이제 공연과 그리고 또 첫 방송을 또 준비하느라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사진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저도 정말 기대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연 다 오실 거죠? 네, 다 오신다고. 헬로. 네, 앤디 오빠
앤디 오빠 낼 거야. 축하해, 공연. 아, 저도 빨리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만나고 싶고요. 또 이번 공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탠딩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준비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하면서 정말 겨울인데도 왠지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킨텍스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체조 경기장 아닙니다. 킨텍스입니다. 네.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뛰어요. 네. 그 차도 또 공연을 하니까 또 올, 제 공연을 언제 한번 해야 될 텐데, 솔로 공연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신화 활동이 끝난 후로 제가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때 앤디의,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캐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하니까 재밌기도 합니다. 자, 트위터 검색. 트위터 검색. 한번 해주세요. 솔로콘, 연결이 끊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한 5초 동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위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보시죠. 두둥. 정말 많은 동영상과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르는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나요? 네. 해시태그 검색 했죠? 네, 했습니다. 와. 이제 다음 달이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댓글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막내 오빠. 이제 막내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몇 살이에요? 네, 쉿, 비밀. 네, 피곤해 보여요? 아닙니다. 이제 공연 연습이랑 또 밴드 연습 그리고 또 이제 또 선보일 타이틀곡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조금 쉬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컴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번만 이거를 이게 네, 끊겼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깜짝 아주 깜짝 90년 축하합니다. 90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앤디 형 90년 축하합니다. 바로 민우 그리고 안녕하세요. 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앤디 형. 네, 혼자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오히려 괜찮네요. 아, 네. 저 의자 좀 주세요. 여기 안 돼요. 투명 의자 하고 있었어요. 앤디 형 9주년이에요, 여러분. 솔로 9주년. 네, 감사합니다. 9주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데뷔 저희요. 몇 주년이죠? 저희는 한참 멀었죠. 멀었죠.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죠, 저희는. 그럼요. 저도 깜깜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2주년 지났어요.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형 기억하세요? 저형 솔로곡 중에 두 곡이나 같이 했어요. 맞아요. 네. 싱글. 싱글맨. 네. 맞아요. 진짜 그때가 정말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 2000
데뷔 전이었어요. 연습생이었어요, 제가. 그죠. 틴탑이 몇 년도 데뷔죠? 저 10년도 데뷔인데. 그럼 2009년도. 네. 9년도. 왜냐면 제가 10년에 군대 입대를 했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와. 그게 벌써 10, 11, 12, 13, 14, 15, 16. 아, 벌써 7년이나 지났어요. 와. 참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형 근데 그때랑 그대로세요. 거짓말. 더 어려워지시고 더 자는 게 좋아요. 정말 T.O.P의 시계 있는 거 끌어올라.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 러브송 데뷔했던 거. 아 이거요? 그럴 줄 알았어. 있을 줄 알았어. 왜요? 이거 좋은데. 아 왜? 뭐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년, 그러니까 9년 전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럼요.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아주 새록새록해요. 제가 언제 앨범을 냈는지도. 와우. 형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아 노래를요? 네네. 아, 노래는 안 하고. 노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네. 아 예. 내년에. 내년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년에 준비하려고요. 네. 기대해도 되나요? 그래야죠. 왜냐면 이제 또 저희 이제 신화 언체인지 네. 파트 1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저께였죠. 노래 너무 좋던데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다섯 곡. 아 여러분들 뜨거운 반응 정말 감사합니다. 오렌지. 오렌지. 역시 오렌지. 뭐 하셨어요? 저 일본어 공부하다가. 아 일본어요? 네네. 아, 그럼 일본어로 인사. 아 일본어로요? 네. 아.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노바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하면 되죠. 다음에 할게요. 신화청정 미나상. 미나상.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아, 형 일본어 막 잘하시지 않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어. 아 일본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 네. 보여주세요. 아 고니치와 앤디 데스. 아이세루요. 아 진짜 너무. 형 너무 기본적이시네요.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하지만 마실 때 너무 좋다고 지금. 네. 앤디 오빠 내 거야. 크크크크크. 와 정말 많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영어로 하세요 영어. 하이. 와, 중국어로. 아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잘하시지 않아요? 잘하잖아요. 니하오. 니하오. 我是 민우. 그치가? 미안. 네. 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 이제 다른으로 넘어가야죠. 네. 어떤 거 하나요? 뭐 준비돼 있어요? 아 준비가 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뒤죽박죽 해놓고 있어요. 뭐 안 하셨어요 지금?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네. 그렇죠. 원래 이거 큐시트는 지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참고하라는 용이지. 이제 앤디 형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내년이면 벌써 또 신화가 19년 지금 맞네요. 네. 아 그리고 내후년이면 20주년이고. 제가 그때 결혼했으면은 19살 아이가 있었죠. 19살. 와 정말. 지금 소녀팬들 가슴 무너지는 소리야. 그건. 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왜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10년 후면 그렇죠. 나이 많이 먹었죠. 저도 10년 후면 앤디 형처럼 브이앱 하고 있을 거예요. 독거 앤디 17주년. 네. 아. 여러분 그 앤디 형 갑자기 뭐 결혼할까 봐 마음 졸이시죠? 안 해요. 제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제가 앤디 형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솔로로? 그럼요. 솔로? 우리 모두 솔로. 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앤디 형 나이 되면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다 했어요. 제가 10년 후면은 10년 후에 솔직히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34인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왜?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똑같습니다. 안 하고 활동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20대 초중반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30 중반 되면 뭐든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이제 내후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10년 20가는 저희가 98년도 데뷔 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10년 후에는 과연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저희는 다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10년 후에 또 뭘 하고 계실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형이 결혼만 안 하셨다 뿐이지 그 10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되셨고. 아니 뭐 이제 솔로 앨범도 냈고. 그럼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신화와 함께 앨범을 내고 같이 대단한 한다는 게 저도 가끔씩 생각하면은 와 좀 대단하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 그 아이돌 그룹들이 항상 그 롤모델처럼 꼽는 우리 신화분들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 앤디 형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건 저희한테 정말 엄청 큰 힘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버 상자 뭐 이렇게 게임 실버 상자를 탐해라 뭐 이런 거 막 모아왔어요. 지금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혜성 형인데 이거 방송 왠지 불안해요. 불안한데. 네 여보세요. 혹시 V 라이브를 보고 계신가요?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전화 안 받았어요. 아 녹음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쵸 화장실. 아 방송 하고 있어요. 한마디 부탁할게요.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말해주세요. 뭐야? 뭐야 이거? 아 제가 데뷔한지 벌써 솔로 데뷔한지 9주년이 됐대요. 네. 아 그래서. 네. 아. 팬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하는 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 계속 올라오고 있어. 오빠 목소리 좋아요. 아, 그랬습니까? 아, 네, 팬분들. 당황스럽죠. 아니, 솔직히 이거 좀 몰래 딱 전화해서 딱 형이 딱 전화를 받고 딱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요.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잖아요. 오늘 라이브 할 거면 꼭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아 내가 그랬어? 어제 카톡으로 그렇게 안 보냈어요? 내가 카톡을 보냈어? 아 그럼요. 아 진짜? 아 지금 아 너 지금 그래서 V앱으로 아우리 방송이지? 방송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네. 웹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군요. 와 대박 어색하다. 만나고 있군요. 만나고 있군요. 반응이 왜 이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도 지금 빨리 웹 켜서 아 나 핸드폰을 좀 바꿔서 웹 그거 이거 뭐지? 그 뭐라 그래? 로그인이 잘 안 돼서 물어봐야겠다. 아 로그인. 지금까지 할 거예요, 씨. 아 이제 곧 끝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식사는 하셨고요. 아, 예, 예. 네, 먹었습니다. 네. 아, 뭐 드셨어요? 아, 방송 끝나고 전화주시고요. 네. 팬분들하고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MBC?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 아, 전화가 왔어요. 아. 재밌네요. 아, 어제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아, 혹시 V앱 하게 되면 자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고 화장실에 있다고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전화가 와서 다행입니다. 네. 왜 기억 못 하시는 걸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저도 그래요. 천지 씨는 안 그러잖아요. 저요. 저는 괜찮죠. 찬이 군 지갑 놔두고 왔다면서요. 아니 오늘 너무 빠르게 나오느라고 사실 냉장고 안에 있다고 좀 깜빡깜빡하긴 해요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왜요? 바쁜가요? 아니 아 요즘 좀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네 아, 그게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큰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지 마요. 나이요. 알겠습니다. 뭐 나이는 그냥 숫자 그거 하죠. 그냥. 그럼요. 네.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자,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무병장수 독거신화. 네, 되게 독거를 원하시네요, 다들. 저희가 거의 독거 생활 많이 했어요. 네. 헬로 from Mexico. 와. Marry me. 유럽 유학 가서 오빠들 전도했어요. 와. 사랑한다 이찬이. 사랑한다 이찬이. 사랑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오빠 곰돌이 같아요. 멤버들이 축하 인사 남겨줬나요? 아, 네. 아, 진짜 궁금해요. 신화 선배님들. 누가 서로 이런 거 해주셨어요? 어떻게 축하해요? 네. 저희는 되게 짧고 웃게 축하해하고 왜 그 이모티콘이죠. 그리고 탁 날리고. 그러고 맨 처음에 날린 사람이 그 다음 거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 복사 3. 복사 4. 이렇게. 재밌죠? 멋있다. 네. 하는구나. 근데 막 이렇게 멘트를 오글오글하게 오글하게는 절대 안 써요. 콘서트 기대할게요. 이번 콘서트 놀러 오실 건가요?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체조경기장 아니에요. 어디시죠? 킨텍스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킨텍스? 네. 언제 하세요? 12월 17일, 18일입니다. 저희 17일, 18일 날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콘서트를 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알았어요. 네. 화상 연결 뭐 그런 거. Come to Hong Kong, please. 네, 귀여워. 복사. 네, 와, 진짜 많이 올려주셨네요. 러브송 삼행시. 러블리 한 앤디 브유웨이브 하고 있죠. 오, 송 송. 와, 진짜. 아, 좋았는데. 진짜 아니 송까지. 아니 송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 그럼 찬이분 형부터 하세요. 형부터. 러브. 뭐 이게 어려워. 러시아에는 부인이 맞나? V앱을 보고 계신가요? 러시아 분들도 V앱을 보고 계신가요? 송이 어려워. 송이 너무 어렵다. 송이 어려워. 송. 해봐요. 이제 찬 씨. 러. 러블리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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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아, 너무 어려워. 러블리한 브라질 분들. 브라질 분들. 성. 아, 송이 진짜 어려워. 아, 여러분들. 아. 네. 앤디 형 이행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이름으로. 그러면 이선으로 하죠. 그래요. 이. 선. 아니, 하시라고요. 먼저. 이 마음에. 선. 선호가 가득 차 있어요. 호. 어이 좋다. 아니 생각하지 말고요. 아, 네. 즉흥적으로 바로 이 선호처럼 선. 선하고 호. 호탕하게 웃자. 호호호호. 형 해보신 거 어렵지 않아요? 아예 많이 했죠 저는. 제일 좋았던 거 한번 해주세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이! 이런 선! 선물이 없네. 호! 호랑나비. 호! 와, 선물이 없네. 호! 아, 그래요. 저희 이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홍콩, 전진, 호.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무 말이 제일 재밌어요, 원래. 네, 그렇죠. MBC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아, 이제 연습하시러 가야. 네, 저희는 이제. 그럼요. 네. 저희 이제. 그럼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네. 네. 앤디 형 9주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앤디 형 곁에서 이렇게 앤디 형이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오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앤디 형 응원해 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앤디 형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앤디 형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려요. 이따가 봐요. 네. 네. 아 다시 혼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같이 하다가 혼자 딱 또 있으니까 아, 또 불안하네요. 또 아,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천지군, 민우군, 빠이빠이, 9주년 축하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12월이 됐죠. 아 정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올해 또 16년 또 마무리를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제 곧 할 콘서트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많은 걸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ay ho, 네, 막 이렇게 써 있네요. 아 그리고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 또 전국적으로 비가 왔었죠. 네,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빠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때는 뭐예요? 아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요. 작년에는 제가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마트에 가서 혼자 장을 봐서 장을 보고 그때 뭐 해먹었었지? 차돌박이랑 숙주 해가지고 그거 걔가 혼자 해서 먹었었어요. 네 맞아.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잠이 와가지고 딱 눈 뜨니까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25일 12시였던 거예요.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 부재중전화 친구들한테 몇 통 오고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왠지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같이 하고는 싶지만 네, 혹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저요? 에릭 형이랑 요리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에릭 형이 마파두부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 정말 아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게 있는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보이시죠? 빛 때문에. 네. 아 정말 자기는 형이 해보고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는 많이 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요즘 또 바쁜 관계로 한번 쫄라야겠어요. 에릭 형. 네. Come to US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요.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고. 아, 마파두부가 다음에 에릭 형이 해주면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트위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줘야지 올려요. 안 해주시면 못 올려요. 여러분들이 에릭 형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멤버들 거 챙겨주라고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하트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한 지 30분이 돼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항상 바라고요. 또 이제 곧 있을
신화 공연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저희 또 파트 2도 이제 조만간 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내년에 2017년에는 또 저희 신화와 함께 같이 음악 방송과 그리고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가득하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화였습니다. 신화의 엔디였습니다. 빠이빠이.